멕시코 이민자들의 슬픈 자화상을 그린 연극 돈데보이가 막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균 리포터가 전합니다. 극단 유목민의 연극 돈데보이가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성동구 소울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20세기 초 멕시코 드림을 안고 애니깽 농장으로 팔려간 한인 디아스프라의 모습을 다룬 이 작품은 빈부격차와 사회 불공평이라는 자본주의 모순이 깊어지는 요즘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뮤지컬과 영어로도 만들어진 애니깽과 김영하의 소설 검은 꽃이 돈데보이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연출은 극단 유목민 대표인 손정우 연출이 맡았습니다. 이미 국제 무대에서 독보적인 무대 언어와 연출 역량을 인정받은 손정우 연출은 이번 공연에서도 치밀한 원작 해석과 시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감각적인 무대로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연출은 실은 뭐 배우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관객들이 작품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쉽고 재미나게 볼수 있을까에 포인트를 두고 이번 작품 연출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시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관객들이 설령 대사 한두 마디 이렇게 못 알아들어도 작품 전체를 이해하고 재미나게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태훈, 이화영을 비롯해 폭넓은 연령대의 배우들이 펼치는 연기 앙상블은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연극의 에필로그에 보면은 영상으로 그 옛날에 그 이민 1905년에 멕시코로 이민을 떠난 건데 그 후손들 그 지금은 할머니가 된 분을 인터뷰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영어를 하시는데 옛날에 불렀던 그 애국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전이겠죠.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나는 조선인이다,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TV 뉴스 김은균이었습니다.